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노란날입니다. 저는 외출할 때 보통 다른 여성분들처럼 화장품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영양제 등등 외에도 아무래도 저는 브이로그 촬영도 하고 블로그 촬영도 하다 보니까 카메라 두 대 이상은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미니 삼각대에 마이크에 보조 배터리까지 진짜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미니백보다는 수납력이 많은 가방을 선호를 하는데 제가 자주 입는 캐주얼룩에도 어울리면서 수납력에 디자인까지 예뻐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착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마틴콕스 BCB 메신저백 제품이에요. 이게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다크그레이, 그리고 네이비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무난하게 어디에다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블랙 컬러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양 날개 포켓에다가 전면부에 있는 요 두 개의 웨빙이 조화롭게 디자인이 된 메신저 백으로 이게 가볍게 휴대하기가 좋은 요런 어깨끈도 같이 달려있는 디자인에다가 요 메신저 백 자체가 불필요한 오그나이즈를 제거를 해서 메신저 백 본연의 이동시 휴대성에 맞춰서 제작이 된 제품이라고 해요. 일단 양쪽 사이드 포켓이 있어서 여기에는 에어팟이라든지 보조 배터리를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내부에도 큰 포켓 안에 여기 작은 두 개의 포켓과 밑에 큰 하나의 지퍼가 달린 포켓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총 6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물품을 구분하면서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메신저 백이에요. 일단 이 메신저 백에 원, 부자재 모두 국내 제품을 사용을 했고 3년 무상의 AS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품질 보증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방 재질을 보여드리면 이게 폴리에스터 600D라는 소재로 되어 있는 면 패브릭보다 내구성이 강하고 훨씬 더 좋은 재질이라고 해요. 원단의 안쪽 면에는 다섯 번의 폴리우레탄 열 처리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방수와 방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방에 들어가는 부자재들 또한 엄청 신경 써서 사용을 했는데 이 버클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면서도 터치가 부드러워서 이렇게 뺐다 꼈다 하기가 좋은 신형 버클로 되어 있고 이 지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데 이 지퍼 포켓이 글로벌 브랜드인 YKK사의 지퍼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 가방 상단에 있는 메인 지퍼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소재에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은 SC사의 제품을 사용을 해서 만든 지퍼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특히나 이 자주 사용을 해서 내구성이 좋아야 하는 이 어깨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튼 90%에 폴리프로필렌이 10%가 함유가 되어 있는 원단으로 강도와 내열성이 우수하면서 면 함량은 높은 재질이라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어깨끈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 안감은 나일론 소재로 역시나 국내 생산이 된 소재이고 엠블럼이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부에도 가방 디자인을 신경 쓴 게 엿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장시간이 지나도 오염, 마모가 되거나 올풀림이 없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또 무겁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기존의 메신저백과 다르게 무거운 단점을 보완해낸 제품으로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가벼운 게 느껴지는데 이게 500g도 채 되지 않는 무게라서 굉장히 가벼운 무게라 들고 다니기도 좋은데 그럼 저도 이 마틴콕스 BCB 메신저백 제품 바로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마틴 콕스 BCB 메신저 백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고 착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제품 외로 쇼핑백이나 스트랩을 따로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쇼핑몰에서 선물하기를 선택을 하시거나 따로 요청을 하시면은 동봉이 된다고 하니까 선물로 준비하실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틴 콕스 BCB 메신저 백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